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남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처럼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담는 최초의 악수. 자, 이렇게 시를 전체 읽어보니까 처음에 1년에서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어 육첩방은 남의 나라, 뒤에 가서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는 이게 기본적으로 수미상관적 시상전개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밤비, 낮비도 아니고 아침비도 아니고 저녁비도 아니고 밤비. 시간적 배경이죠. 그리고 이 밤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알고 좀 센티멘탈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요. 반성의 시간이면서 어둡잖아. 암담한 시대 상황을 나타낸다. 윤동주 시인이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비 네모치고 암울한 현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놓읍시다. 육첩방? 육첩방은 뭔데? 라고 한다면요. 육첩방을 낯선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본식 다다미방이에요. 참고로 얘기한다면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 유학가서 쓴 시다 라고 하는 걸 알면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식 다다미방은 남의 나라? 아니. 일본은 남의 나라 라고 선언적으로 이제는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육첩방은 역시 암울한 현실과 연결되면서 자아를 구속하는 공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는 낯선 공간에서 이방인으로서 외소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년은요, 슬픈 현실, 어떤 현실? 밤비가 내리는 현실, 어떤 현실? 육첩방이라고 하는 구속하는 공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 하늘이 준 운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 구절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절이에요.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요거는 그냥 써놓고 읽을게요.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괴로움이다. 즉 일제강점기 때 총 들고 폭탄 들고 이육사 시인처럼 만주에서 싸우지 못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처럼 싸우지 못하고 시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무기력한 내지는 나약한 지식인으로서의 괴로움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화자는 지금 시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다 라고 보면서 시인의 슬픔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요렇게 그냥 알고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시를 적을 수밖에 없고 시를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를 쓰는 거죠. 시창작의 동기예요. 아무리 연약하지만 나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시 속에서나마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현실 극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학비봉투. 이 학비봉투는 부모님께서 주신 거겠네요. 그죠?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대학 노트를 끼고, 대학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대학 노트를 끼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요?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공부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얘는, 이 화자는 강의를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죠.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거예요. 즉,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학문을 들으러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결국은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현실적자, 시대 현실과 괴리된 화자의 삶을 보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이제는 의기양양하거나 아니면 자부심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상실감. 이때 나는 현실적자 하겠죠? 나는 다만 홀로 가라앉는 것일까? 자기 자신을 가라앉는다고 보고 있어요.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고, 소극적이며 무기력한 자아가 내면으로 들어가는, 가라앉는다, 자기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실까?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면 돼요. 3년에서 6년까지 현실에 순응하는 무기력한 자아.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인생, 삶, 어떤 살아가는 자세, 이런 식으로 시대 현실과 시 쓰는 것이 맞물리지 않는다는 어떤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 창작 행위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때? 부끄러운 일이다. 반성이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자아. 유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아, 뭐예요? 밤비? 요거는 뭐예요? 현실을 다시 인식하는. 그러니까 아까는 자기가 가라앉고 그 다음에 반성하는 자였다면 반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했는데 그대로 가요? 아니죠. 어떤 시대 현실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처한 처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럼 행동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죠. 그래야 반성이죠. 그래서 현실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수미상관적 구성이면서 현실에 대한 재인식. 1년과 8년은 현실 인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반복을 통해서 현실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만, 1년은 27년에서 알수 있듯이 부정적인 현실 인식입니다. 하지만, 8년은 뒤에, 아까 우리가 전문에서 뒤에서 봤죠? 그죠? 알수 있듯이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라고 본다면, 현실의 재인식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별표 빵! 치겠습니다. 등불처럼 암담한 현실을 헤쳐나가는 지표, 방향을 알려주죠. 하지만 등불은 뭐예요? 자기가 밝혀줌으로써 자기가 좋은 거야? 아니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밝은 대로 갈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의 이미지라고 보면 돼요. 어둠을 조금 내몰고, 어둠? 당연히 절망적인 시대 상황이겠죠. 부정적인 시어가 되겠죠. 자, 시대처럼 올! 이거 조심해야 돼. 올지도 모르니 아니라, 오느니 아니라 올! 당연히 와야 되는 확신의 여조입니다. 무엇? 아침이죠. 그러니까 화제는 아침이 꼭 온다라고 본 거예요. 그 아침은 희망과 광복이라고 한다면 등불처럼 기다리는 최후의 나죠. 결국은 이 나는 성숙한 내면적 자아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등불처럼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했어요. 어둠과 아침, 부정적 현실 속에서 다가올 미래. 이렇게 대립적인 시어라고 한다면 화자는 등불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희생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을 맞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희생을 하고 아침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면적 자아는 나에게,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어떤 눈물?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위안, 어떤 위안? 아침을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의 위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두 자아가 화해하고 위안을 삼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8년에서 10년까지는 무기력한 자아, 현실적 자아죠. 성찰하는 자, 내면적 자아죠. 악수를 통해서 화해와 위안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일단 반성, 성찰이고요. 하지만 의지와 미래지향적이다. 왜 미래지향적인지는 알겠죠? 올 아침이에요. 제재는 이쪽을 봐야겠죠. 조국의 현실과 시인의 삶. 주제는 자아성찰과 극복 의지. 특징은, 그렇죠. 반비를 기준으로 수미상관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립적인 이미지, 밝음과 어둠, 그 다음에 반성,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서 성찰과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성찰과 부끄러움은 이 시뿐만 아니라 윤동주 시인의 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암담한 현실, 어두운 현실에 살고 있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지식인, 현실적 자아죠. 자아가 반비를 통해서 자기를 반성합니다. 자기를 반성하다 보니까 뭘 느끼게 돼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 부끄러움은 다시 반비로 형상화되면서 양심을 지키려는 지식인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두 개가 악수를 하면서 뭐합니까? 화해를 하죠. 무엇으로? 눈물과 위안으로. 이렇게 해서 분열된 두 자아가 합일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